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야간 컴퓨터 수리를 검색을 하셨는데요.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대부분 입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현장 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셔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비용이랑 다시 한번 상담을 하고요. 바로 출장을 갔어요. 여기가 동대문에 있는 신발 도매 상가예요.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제 저희가 파워 서플라이 고장으로 판단을 했고요. 전혀 전원이 안 들어오시고 이미 이렇게 다 분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ATX 버전을 가져갔는데 보시면 슬림형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차량에 가서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뭐 고객분이 고장이라고 해도 저희가 테스터기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아쉽게도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사진 찍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기로 연결해서 전원이 안 나오는 걸 확인시켜 드렸는데 그 사진은 촬영을 못 했네요. 우선은 파워 고장은 맞고요. 바로 현장에서 교체를 시작했어요. 이미 케이스를 다 분리해 놓으셔서 저희가 이제 한결 더 수월했는데요. 분리 방법은 대충 아시죠? 여기에 잠깐 보셔도 나사가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또세 개, 이 기종은 세 개가 있어요. 세 군데만 나사를 풀어주면 쉽게 파워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새 파워, 슬림형으로 교체를 해 드렸고요. 야간 컴퓨터 수리는 급하신 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현장 수리는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입고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여유롭게 낮에 시키겠죠. 그러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 우선은 교체는 끝났고요. 다시 원래 있던 그대로 이제 조립을 해드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저것 만지시다가 이제 고장 원인을 찾아보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분리를 해 놓으셨던 거고요. 뭐 나사만 제대로 있다고 하면 저희가 원래대로 다시 조립을 해 드려요. 원래 설치돼 있던 장소로 이제 넣어 드렸고요. 다시 설치를 해 드렸고요. 전원을 넣으니까 전원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아예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파워 고장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파워 고장은 또 아니에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화면도 잘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이쯤 되면 이제 뭐 수리는 끝났겠죠. 그런데 그 만약에 파워가 고장 나게 되면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윈도우 손상으로 이미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윈도우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전혀 문제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야간 컴퓨터 수리로 나갔긴 나갔는데 새벽 3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조치까지 하는데 뭐 30분 정도 더 걸렸으니까 마무리를 한 새벽 4시 반에 끝냈거든요.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이제 파워 교체로 현장 수리를 해드렸고요. 급하실 때는 급하셔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 업체에 따라 틀린데요. 이거를 굳이 들고 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항상 현장 수리를 해주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신청을 하세요. 바로 현장에서 조치해드렸어요.